민선 8기 1주년을 맞이한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작년 침수 피해 지역을 현장 방문해 점검하는 것으로 1주년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. 먼저 장마철에 대비해 집중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침수 피해 복구 현황을 확인했습니다. 특히 상계동의 수락 한신빌라와 수락산 천관사를 중심으로 침수 예방 사업의 경과를 상세히 살폈으며 올해 7월 31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수해 피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입니다.